호텔이나 이런 레스토랑 가면 이렇게 나오는 냅킨에 가까운 붉은색 이 타올을 준비를 했어요. 요거를 예쁘게 이제 잘 접어서요. 가지고 계신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반듯하게 해서 어쨌든 안녕하세요. 나라 대신궁 나람 나라신당의 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은 참고로 사람이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사람을 좀 이제 인기를 좀 많이 얻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비방이 또 있다라고. 저도 이제 사실 처음 유튜브 시작했을 때 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구독해 줄 줄 몰랐잖아요. 사람한테 인기가 좀 있고 사람들이 나에게 쉽게 말하면 나에게 사람이 좀 붙을 수 있는 세상이 또 그래서 그런지 방에 들어가면 애들이 대화도 많이 안 하고 요즘에는 다 학원으로 다 빠져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나는 뭐 연예인 지망생이다 그리고 또는 뭐 기획사에 이런 데 면접을 보려고 한다 또 아니면 나는 너무 남자한테 인기가 없다 또 아니면 남자분인데 난 여자한테 너무 인기가 없다. 감독님은 학교 다닐 때 좀 인기가 있는 편이셨나요? 없는 편이셨나요? 조금. 전 진짜 인기가 없었어요. 이성한테 있는 인기가 아니라 그 학교에서 제가 이제 중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 모든 행사에 네.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학교 행사에 MC를 제가 다 봤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MC도 제가 보고 그리고 어떤 뭐 장기 자랑할 때 1순위로 나가서 장기 자랑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춤도 추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거에서는 인기가 있었어요. 진짜 뭐 언니 멋있어요. 근데 막 남자한테는 인기가 없어요. 성격이 제가 조금 여성스럽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은 저를 보면 다 놀리세요. 좀 제가 이렇게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유한 성격이고 막 여성스럽진 않아요. 지금 이제 방송을 할 때는 저희 이제 선녀신께서 앞을 서서 이렇게 항상 말을 하니까 말을 너무 예쁘게 하는데 평상시 저는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말투가 되게 억세요. 그리고 바닷가 옆에 원래 있는 여자들이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고 거든요. 아시죠? 제가 좀 이런 비방은 한 적이 없어요. 금전에 대한거나 아니면 수명에 관한 거, 복에 관한 거는 참 비방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인기를 얻고 싶고 인기를 받을 수 있는 비방을 가르쳐 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현 시대에도 가장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인기를 많이 얻으시려면 빨간색 일단 타올이 필요하대요. 타올이요? 네. 일반 우리가 쓰는 그 타올 있잖아요. 털이 조금 뭐 털이라고 해야 되나? 섬유 같은 그런 재질은 글자를 써야 되는데 글자를 쓸 수가 없어서 저는 조금 빳빳한 우리 그 뭐라 해야 되죠? 호텔이나 이런 레스토랑 가면 이렇게 나오는 냅킨에 가까운 붉은색 이 타올을 준비를 했어요. 요거를 예쁘게 이제 잘 접어서요. 가지고 계신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반듯하게 해서 어쨌든 이런 이제 그 직사각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접으세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제가 인기가 있고 싶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나라 대신궁 나람 나라신다 자 이렇게 저는 지금 적었어요. 자 글자가 잘 적히죠. 네. 어디서 또 구매를 했냐고 또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래서 쿠팡에서 구매했고요. 아주 저렴한 금액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식구가 4명이다 다 하고 싶으면 제가 이거를 한 10,000원 정도에 산 것 같고요. 장수가 안에 5장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럼 장당 한 2,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나라 대신궁 나람 그리고 나라 신당에 저의 이제 이름인 명주를 적어요. 그래 이거를 어디다가 두냐면요 베개 밑에 둬요. 베개
느낌이. 네. 어. 사람이 얼굴에 어떤 광채나 빛이나 사람이 신임을 얻으려면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왠지 모르게 못생겨도 끌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쁜데도 끌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 이제 인기를 얻는 부분이다 보니까 얼굴이나 신체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21일 동안 베개 밑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요 비방을 잘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이 비방을 이제 방송에 올려드리고 나서 오늘 밤에 제가 베개 밑에 두고 한번 얼마만큼 더 인기가 있어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적었지만 일반인 분들은 본인의 생년월일과 이름과 난시까지 적으시면 좋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